그래도 날이 참 좋네요. 아, 잠깐, 저 바지가 저 바지인가요? 아, 오늘 좀 멋져. 어때요? 뒤에 어? 배경과 너무 잘 어울리죠. 어. 근데 오늘 주인공 밭에 가서 만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그럼요. 누가 요새 밭일 하는데 입다가 다 하신 옷 입고 이제 안 그래요, 이제. 이 밭일도 힙하게 이 패션, 패션. 어, 따라가 봐요, 진짜 멋쟁이 있는지 없는지. 가시죠. 아, 좋아. 어디 가신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제가 향한 곳은 바로 이 감귤밭이었습니다. 아, 이쪽에 분명히 오늘 계신다고 했는데 어디 계시지? 아, 누구 찾으시는구나, 지금. 어,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찾았다, 찾았다. 봐봐요, 여기. 이야. 이야, 나보다 더 멋있네, 이거. 야, 이 주름 봐, 이거. 이야, 너무 멋진데요. 진짜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지금 보시는 바지는 사폭바지 아시나요? 사폭바지? 네, 한복의 사폭바지. 아, 폭 넓은 거. 네. 그래서 그 사폭바지를 모티브로 제작을 했고요. 입는 방식이라든가 밑에 데님을 데님을 스트링으로 했지만 이렇게 우와. 데님을 이런 형태를 만드는 그런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복에서 많이 차용을 하고 있고요. 패션 용어를 줄줄줄 퍼대는 이분의 정체는 바로 농구복 디자이너 임성주 씨였습니다. 느낌이 나는데요. 굉장히 젊으신 분이네요. 농구복을 디자인하시죠. 우리가 흔히 일복하면 농사일을 하면서 흙도 묻고 비료도 묻고 하면서 막 입는 옷이라고만 생각해왔잖아요. 아니 보통 우리가 제주의 노동복은 약간 가롯 이것만 떠올리잖아요. 아무래도 초반에는 제가 부모님 일을 한 거의 10년 정도 도와드리고 있어요. 부모님 농사일을 계속 돕다 보니까 제가 계속 접하는 부분도 그쪽이잖아요. 농사할 때 제가 뭘 입어야 될까? 그냥 있는 거 있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내구성이 좋지도 않고 제가 필요한 기능이 담겨있지도 않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들도 가지고 있는 좀 니즈다라고 판단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야, 그 부모님을 위한 마음, 효심이 작동이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것들이 성준 씨가 직접 디자인한 옷들인데요. 근데 디자인 감각이 남다르신데요? 일상에서도 입을 법한 세련된 디자인을 단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주머니에 넣으니까 계속 터치가 돼서 꺼지는 거예요. 감고 다니시라고 그때 만들었던 프로토타입을 먼저 드렸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괜찮다. 너무 괜찮다 하니까 그때부터 시제품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아, 샘플 만들어서 나눠 드리고 지금 그 아까 시작하였어요. 가방도 그러면 야, 맞습니다. 저게 그 디자인이 된 가방이거든요. 아,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이야, 옷이 멀리서 봐도 눈에 띄어요. 맵시가 나나요? 아들이 직접 한땀 한땀 만들어준 옷을 이제 입으시는데 거기까지 네. 속이 아파요. 저희 아들이 이제 아, 이분은 성우신가요? 어머니 목소리가 좋으시죠? 제발 학부만 좀 졸업해달라. 제발 사정 하니까 또 다니다가 휴학해서 네. 그래도 한편으로는 되게 좀 대견스럽고 자랑스럽기도 하시겠어요. 그래 요즘 젊은이들처럼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도전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견스럽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 일하시기에는 좀 어떠요? 이 옷이 너무 편하고 네. 그리고 좀 젊은 친구가 만들어서 그런지 편의성이 좀 강조돼가지고 생각보다 땀 흡수도 잘 되고 그리고 착광도 잘 되고 그래서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옷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머니 알면 안 되는데 이거. 한 바퀴 한번 쭉 돌아와 주시죠. 우리 그러니까 어머니의 옷보다는 아들의 옷에 한 표를 더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도 서운하시겠네요. 이 옷이 아버지에게 선물한 농구복이라고요. 우리 아들 여기 없이 가는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역시 없을 때 칭찬해야 진짜 칭찬이에요. 주문자랑은 어째서 많이 하시던지. 스타일과 실용성을 모두 잡기 위해 언제나 노력 중인 임성준 대표인데요. 일을 하는데 디자인이 거추장스럽지는 않은지 내구성과 통기성은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직접 옷을 입고 작업을 펼치며 일일이 테스트를 거친다고 합니다. 당연히 여기 뭐 하우스에서 만드시는 건 아닐 것 같고 네네. 주로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어디서 하는 거예요? 공유해서 쓰는 작업실이 있어요. 네, 일단은 거기서 제 미싱계랑 다른 작업대랑 놔두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기도 좀 궁금한데 보니까 가보실까요? 갈 수 있어요?
아이, 그럼요. 지금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요즘도 계속 이렇게 뛰는군요. 예. 색다른 시도였습니다. 확실히 좀 지하는 시원하네요, 보니까. 아, 괜찮나요? 아, 밖에 많이 더웠죠. 너무 파고들어왔어, 보니까. 이곳이 바로 임성준 대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 작업실입니다. 새로운 아이템 구상에서부터 샘플 제품과 패턴 제작까지 그야말로 임성준 씨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공간인 거죠.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보통 명함도 주시고 하시던데. 네. 명함 좀 하나 아, 드릴까요? 네. 뭔가 우리 예술하시는 분들의 명함은 조금 좀 독특할 그러니까 것 같아요. 명함도 뭔가 네, 명함을 특별한 명함 달라고 명함. 이 명함 명함. 명함이에요. 이게. 여기에 보시면은 제 정보가 다 담겨 있어요. 오, 그러네. 전화번호도 있고. 와, 이게 명함이에요, 이게. 와, 저거는 함부로 잃어버릴래야 잃어버릴 수가 없는 제품이 돼버린 거예요. 뭔가요, 이게? 저희 부모님 밭에서 주운 건데 농업용 스프링클러 호스 버려진 게 있어요. 네, 그거를 씻고 재단하고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만든. 야, 아무튼 이게 재활용이네요, 폐기물로. 그렇죠. 네. 이런 명함을 딱 주고 건네받을 때 네. 반응이 좀 다 저와 같아요. 네, 많이 놀라세요. 네. 항상 달고 있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드리거든요. 그러면서 아, 뭔가 필요할 때 연락 달라고 네,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야, 이 하나부터 출발점이 좀 다르네요. 보는 시각이. 보니까. 아,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어린 나이기도 하고 어째 보면 아, 네, 네. 그렇죠. 이러한 도전 정신이 야 쉽지만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뭔가 좀 더 뭐 걱정된다거나 위험 부담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좀 우려점은 없었나요? 걱정되는 거 정말 많았고요. 무서웠습니다, 솔직히. 뭐가 제일 무서웠어요? 한번 제가 1년 동안 서울에 가서 작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와, 그 올라가기 전에 너무 무서워서 울었어요. 이게 제가 감당이 가능한 부분인가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근데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좀 철학적인 부분으로 가자면 제가 니체 사상을 되게 좋아해요. 아, 니체. 니체 네. 위버맨시. 네. 제가 이 두려움마저 즐기지 못하면은 네. 지금보다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굉장히 진취적으로 변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한 친구들과 달리 창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임성준 대표. 때론 친구들이 부러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자신의 꿈이 있기에 그 꿈을 뛰어넘는 위버맨쉬가 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꿈을 향해 달려갑니다. 지금은 좀 어떤 업무 중이셨어요? 아, 지금은 일단 상세 페이지 제작 앞서서 이미지 편집된 거 확인하고 있었고요. 그거 외에는 이제 웹사이트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기사들 보면서 제가 가져갈 부분들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야, 24시간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 안팎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뭔가 좀 하고자 하는 그 에너지가 아, 여기까지 막 느껴져요 지금. 아, 감사합니다. 임성준 대표님의 열정,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농촌 융복합 산업 제주 국제 박람회인 푸팟페 제주에도 참여해서 팝업 스토어를 열었는데요. 전체 매진에 추가 제작 주문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푸팟페에도 참여를 앞으로 할 것들 중에 박람회에서 어머님들이나 할머니들 만나면은 항상 제 바지 보면서 아, 이게 갈중이를 모티브로 한 게 보인다. 갈중이 너무 좋지 않냐? 근데 제 옷은 사실 갈중이 원단이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아, 그거에 대한 니즈가 또 보이니까 원단에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생활의 지혜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삼촌들이 얘기해 주는 거를 참, 아, 이거 방송 나가면 누가 먼저 해버리면 어떡해요? 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 근데 이미 네. 갈옷으로 작업복은 입으시잖아요. 그렇죠. 노동복으로는 입으십니다. 네.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제 유틸리티의 감성을 살릴 수 있는 거는 저밖에 못한다. 그렇죠. 디테일을 최대한으로 추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기대하고 나중에 나오게 되면 꼭 저에게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을 위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만의 감성을 담은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임성준 씨. 고향 제주에서 창의적인 농부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다는 임성준 씨의 꿈을 응원합니다.